선지자. 제목이 그래요. 우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는데 왜 우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본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수넴 여인이 자신의 땅을 돌려받는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고 접대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블레셋 땅에 가서 피신의 수넴 여인이 엘리사 자신의 땅을 돌려받는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블레셋 땅 7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왕에게 요청하러 왔는데 마침 그때 게하시가 왕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또 없었는데 아들이 생긴 이야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수넴 여인이 그 왕에게 오니까 엘리사의 사온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 그 땅을 돌려주고 또 7년 동안 땅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그럼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특별히 관리를 임명해서 그래서 다 돌려주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자잖아요. 잃어버린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돌려주라는 말씀 보았고요. 오늘은 그 수넴 여인이 이렇게 돌아온 사건과 또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없이 게하시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수넴 여인을 얘기하고 그렇게 그 상황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땅을 돌려받을 때는요, 사실은 엘리사도 등장 안 하고 엘리야도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옛날 지나간 역사잖아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공부해요? 이건 이스라엘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게 이 설교라니까. 그 역사의 연대기 순서가 아니에요. 그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들이 그 안에 있는 역사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 흔히 이걸 여호수아 사서 이런 역사서라 그러는데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하라 1988. 응팔. 아, 요새 그 고속도로 가니까요. 응답하라 안전띠. 아, 응답하라 뒷좌석 안전띠. 뭐 되게 인기가 있었던가 봐요. 응답하라가. 그래, 옛날 흘러간 역사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거예요?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이런 역사서 문해적 서론 해가지고 그 김진창 고수가 옛날에 그 바벨론 강가까지,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 제가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하나 내었더니 이번에는 또 새로 책이 나왔는데 무슨 책이냐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한 게 이 역사서 서론 책이 나왔어요. 책가만 6만 2천 원입니다. 책 한 거 한 권에 6만 원, 이만이 두꺼워요. 페이지가 한 1,500페이지 되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 막 뭐 저작 연도 그게 아니라 이분은 늘 하는 얘기가 최종 본문 있잖아요, 그죠? 역사가 역사대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최종 본문으로 기록된 이 말씀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건 잘 본 거예요. 제 은사이기도 하죠. 신학 신대원대 그 은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 삼손 스토리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문해적 신학적 서론 뭐 이렇게 접근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잘 본 거예요.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최종 본문 이 자체가 뭐예요? 역사를 앞뒤로 당기고 밀고 빼고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인 시각,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왕들의 업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왕들의 업적들, 대단한 성공, 전력,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해 버린다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역대지략에 기록해 버려요.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야. 역대지략, 성경의 책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야살의 책이라든지.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은 모든 성경은 여호와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게 역사예요. 도구가 역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해버렸어요. 엘리사가 죽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요거 한 두 권만 성경 보고 오늘 본문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6절. 역사를 보는 것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 되어야 하는가? 로마서 11장 36절. 예? 뭐? 11장? 예? 아, 제가 12장이라 그러세요. 예. 나이가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았어. 잘 챙겼으면. 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외우죠? 만물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의 손에서 못 벗어나요. 이러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 말씀 한 절이 정말로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뭐가 와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이 만물은 누구 때도록 안 되구나? 얼마나 기뻐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내 뜻도 안 된다는데.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이걸 쉼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한 절 더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너무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지만 좀 외우시라고요. 자주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서 창조되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물이 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거 제가 뭐 자꾸만 그 게티스버그 아브라함 링컨 연설 얘기하잖아요. 그에게서 오버예요. 오버. 주격. 네. 그로 말미암아 바이. 목적격 포예요. Over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 지구에 있는 한 영원할 정부는 사람이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정부.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항상 누구를 위한다 그래요? 국민을 위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는 국민을 위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데 밤잠을 설칩니다. 미쳤습니까? 술이나 처먹고 있던데. 말은 그래 말은. 그래서 서로 저끼리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국민이 국민에 대한 국민을 위한 나라가 인본주의 나라잖아요. 인본주의.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By the people 대신에 the Jesus Christ를 해야 되죠. Of the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For the Jesus Christ. 예수님이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한.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 해석이에요.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예수님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나라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잘 살고 정말 순진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는 저 나라들은 저렇게 시달리고 맨날 핍박받고 저렇게 사느냐? 어떻게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받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고 섭리하시고 결론 내리실 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게 그렇게 안타까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울 일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왜 너 예수님을 못 믿니? 왜 예수님을 못 믿니? 그건 안타깝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지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확확 안 움직여준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세상 만사가 우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은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요, 교회당을 이제 땅을 사가지고 딱 이렇게 예배당을 치려고 하는가? 그게 맹지예요. 이런 맹지가 뭔지 아시죠?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때부터 주야 길을 주시옵소서, 길을 주시옵소서, 길을 주시옵소서. 정부의 관료들에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길인데? 내가 길인데 어디서 길을 찾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각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씀입니다면 이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 1장 15절, 16절 이 두 절만 알고 있어도요, 좀 마음에 심이 올 거예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구나. 그걸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난지 이제 봅시다. 보면 7절부터 보죠. 열왕기하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베나닷은 왕 이름입니다. 1세, 2세일 수도 있어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들도 엘리사가 누군지 잘 알죠. 엘리사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자기들이 작전을 세우면 다 들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 때문에 살아온 자들도 있잖아요. 엘리사 하면요, 이 이방 나라 왕도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엘리사는 왜 하필 이때 다메섹에 갔을까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왜 하필 엘리사는 이 다메섹에 갔을까요? 이 사건 일으키러 간 거죠. 사실은 이 사건 일으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살에게 말하죠. 8절. 하살은 왕의 측근이에요. 상당한 직급의 사람 같아요. 왕이 하살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럼 이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수많은 무당 점쟁이 뭐 어사라는 사람들이 다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낫겠는지 저 하나님의 사람 한번 물어봐라. 근데 하나님 사람 앞에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보세요. 9절. 하살이 그를 맞이하러 갈 때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 싣고 나갔다. 낙타 몇 마리요? 야, 이 낙타 40마리. 그럼 낙타 아시죠? 그 한 마리 얼마나 많이 싣겠어요? 그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갔대요. 아람 나라의 그 다메섹의 좋은 거 다 싣고. 옛날에 게하시는 어땠어요? 엘리사가 안 받는다니까 그거 받으러 쫓아가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뭔데 가만히 있어도 왜? 낙타 40마리에 싣고 왔는데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성경 없어. 저의 관심은 그게 있어요. 아, 이 낙타 40마리가 싣고서 돈이 되게 많을 텐데 이거 어디 갔을까? 이거 어디 갔을까? 이런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하세요. 저는 이거 볼 때, 와, 낙타 40마리 싣고 왔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재산일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막 이렇게 막 밤에 그 줄거리 전혀 다른 그 바깥, 곁다리,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어땠을까, 이거?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다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자, 당신의 아내나 되게 세속적입니다, 그러면. 40마리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러되 또 40마리 같으면 이것도 알레고리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40일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이러면 40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또 숫자로 쫙 풀어내면 막 은혜도 받았다 해요. 네. 그런 거 해석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 옆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 보내 이르되 나의 이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참 헷갈리는 말을 해요. 우리의 왕이 낫겠으면 뭐라고요? 반드시 낫는다. 반드시 낫.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말 때문에 사실은 하세일이 왕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반드시 난다. 그건 죽을 병은 아니다. 일어날 거다. 살아날 거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왕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놈 죽이고 네 왕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 내가 병이 낫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정답이에요, 그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죽을 건데 이 하사엘이 욕심이 있었죠. 왕에 대한 욕심. 그래서 아, 엘리사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놈 죽으면 내가 왕이 되니까 빨리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12절,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렇게 말해놓고 하사엘을 눈이 이렇게 얼굴을 그냥 쏘아보는 거예요. 쏘아. 부끄러워하게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선지자 운다 그랬잖아요. 우는 선지자. 하사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매치며 아이 뱀 분열을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에게 네 왕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얼굴을 딱 쏘아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아니 내 주여 왜 우십니까?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할 일 때문에 내가 운다.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매치고 아이 뱀 분열의 배를 칼로 가를 것이다. 하사엘이 깜짝 놀라죠.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가 왕이 산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네가 왕이 되면 그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살아났죠. 예. 그런데 그 이튿날 하루 만에 죽어요.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으며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옛날에 이불 같으면 뭐 솜이불이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런 두꺼운 이불을 물에 적시가지고 얼굴에 덮어버리니까 그 뭐 환자였으니까 질식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죽었다고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불에 물을 적셨을까요? 그러면 숨 막혀 죽겠죠. 눌러버리니까 질식사에서. 그런데도 이게 왜 의심을 안 받나? 왕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느냐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추석에 열병이었을 거다. 열이 펄펄 끓으니까 뭐예요? 물수건을 가서 적셔주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물이 축축해도 아 이게 몸에 열이 나니까 식히려고 그랬을 거야. 그렇게 의심을 안 하고 왕이 죽은 거예요. 병들어서 죽은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이게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갑자기 수넴 여인 이야기 뒤에 왜 이 하사엘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왜쓸까? 그래서 이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설교다 그랬잖아요. 설교다. 요게 요 배경을 보려면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보십시오. 그냥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서라. 하시더니 이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대 1로 싸워서 그들이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자가 진짜 살인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850명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다 쳐죽여버립니다. 대승이죠. 이야 이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겠구나. 이제 저 아하방 악한 아하방 그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저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릴 거야. 비가 옵니다 해서 자기가 마차패 뛰어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근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차보다 더 빨리 가서 요 오늘 성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한번 보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목이 붙어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불을 내리라. 이세벨이 이 말 듣고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간다니까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져 완전히 막 피곤해가지고 엎드려져 쓰러진 있을 때에 천사 와서 우르만지고 먹을 걸 주고 힘을 내가 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에. 호렙산에 40일 걸어가요. 벌써 40일 나오잖아요. 40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그 호렙산에 40일 가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강한 바람으로 확 다 뒤집어 볼 줄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엘리야니즘이 있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우상 숭배하는데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열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을 살라버리듯이 그냥 저 악한 저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저 성읍을 그냥 막 바람을 통해서 태풍을 보내서 다 날려버리든지. 그리고 욥이 재난 올 때 태풍으로 집 기둥이 네 기둥을 치니까 자식 열매 한꺼번에 깔려 죽었거든요. 태풍으로 저들을 벌하시든지 아니면 지진으로 그냥 성이 다 깨지버리든지 아니면 불로 태워버리든지. 나는 그런 식으로 일 안 하겠다. 나는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 내 말대로 이루어내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자기가 한 말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내는지 보자 이거예요. 자, 12절 지진 후에 불에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 있는 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기에 서매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에게 이마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을 죽였음이. 그럼 이러면 심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여전대 갈 때 또 하나 얘기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가면요 교회에 있었던 일을 다 고발한대요. 목사가 잘못한 거 하나 이렇게 목사가 잘못했고요 장로들이 잘못한 거 목사 장로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고발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장로님 기도하면 교인들이 교회 돌아가는 이야기 다 안 돼요.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그 엘리야니즘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흐려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을 죽였습니다. 이 세상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런데 나만 남아있어요. 그들은 내 생명도 찾아 뺏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7천명 남겨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엘리야 너는 끝내라. 네 사회 끝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 알았다. 네 그런 방식으로 나 일 안 해. 내가 왜 네 뜻에 내가 동조해줘야 돼? 이 얘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일 그만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내 방식대로 일 안 합니까? 왜 불 내려서 안 태워버립니까? 왜 지진 안 일으킵니까? 왜 이대로 둡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말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내 말을 그대로 이뤄낸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회 끝내. 라고 마지막 끝내는 일이 뭐냐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근데 엘리야가 하사엘에 직접 기름 붓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되라 이게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성천해버리고 그죠? 엘리사가 직접 기름 안 부어도 엘리야의 그 한 말이 엘리사를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려 열왕기상 19장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에서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 내가 왕이 되리라. 이 엘리사 이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엘리사가 엘리한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들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그래 그리스의 영이 두 사람을 같은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사엘 왕이 된다는 얘기를 엘리사가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또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헌신예배 있으니까 다음 주 볼 때 이 예후가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근데 예후가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북 이스라엘 왕한테 남 유다 왕도 여호사보도 같이 와서 둘이서 그 병문안 왔다가 둘 다 죽는 거예요. 예후한테.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그 장관이었거든요. 왕이 있고 장관인데 이 예후가 반역을 해요. 반역해서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남유다 왕도 죽이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을 누가 부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받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 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가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예언한 이 말씀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열왕기하 8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시리라. 자, 그래서 16절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의 기름으로 너를 대신해 선지자되게 하라. 근데 엘리사의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안 부어요. 그냥 그돈만 가서 던져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밭갈고 있는데 엘리야 와서 그릇을 던지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일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일이에요? 하사엘이 뭐가 되리라는 거? 왕이 되리라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언약을 받아서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영원해요? 언약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는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역사서를 왜 봐요? 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1억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구나. 그럼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뭔데요? 오전에도 그랬죠? 자기 부인이에요. 날 믿지 못하는 거니까. 나를 못 믿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왜요? 천국은 예수의 공로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왜 행위가 아닌지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약속한 이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 말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 그러므로 뜨겁게 현재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르렀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얘기된다면 서로 사랑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랑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랑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진짜 그 사랑 받았나요? 예, 받았는데요. 어찌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받았죠. 니는 어찌 받았는데요? 나도 은혜를 받았지요. 그 서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구역 예배 모을 때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구역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다. 오늘 보면 13절 8장 11절 봅시다. 11절 임장노이고 보면 13절 되는데 11절로 좀 고쳐주세요. 1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쏟아보다가 우니. 자 엘리사가 하사엘 네가 왕이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예, 얼굴을 쏟아서 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어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지금 선지자의 눈은 선지자가 뭐예요? 먼저 아는 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선견자라 그랬잖아요. 먼저 보는 자 보이는 거예요. 하사엘 보니까요, 얘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아람의 왕이 돼서 아람 나라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왕을 죽이고 장정들을 죽이고 애들을 이 잡아서 이렇게 둘둘 들고 매치때리는 거예요, 애를. 그리고 아이 뵌 여자를 칼로 갈랐대요. 그게 보이니까 엘리사는요, 우리가 언약을 배반했고 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심판을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사엘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 안을 수가 없어요. 안을 수가 없어요. 눈물 줄줄 흘려 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시각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의 영이 임했다면 예수의 영이 임했다면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요.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울어야 된다니까요. 얘가 이 앞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살겠노? 밥이나 먹고 살겠다.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저도 부모된 심정으로 얘가 이래가 아프면 뭐 해먹고 살기도 마음 있었어요. 그 회개해요. 니가 우주에 살려간데 졸업하기도 취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집안 먹고 살겠구나. 내가 회개했어요 사실.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서 영이 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우리의 이웃을 볼 때에 울음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뭐 꼭 목사 시킨 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부부끼리로 봐도 되고 뭐 얼굴 부부 있으면 부부끼리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뭐 안 봐도 된다 할게요. 진짜 아예 안 보내요. 이렇게 다 한번 보세요. 부부는 좀 앞에서 뒤에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자 지금 웃었는데 지금부터 웃지 말고 쏘아 보세요. 엘리사가 하세요. 쏘아봐요. 쏘아봐요. 화살 쏘아봐요. 쏘아봐. 한참 눈동자 한번 쏴보고 있어요. 좀 딱 이렇게 우지 말고 앉아요. 이제는 우지 말고 한참 동안 네 그래가 우짜겠노 이래가 울음이 나와야 돼요. 아니 내가 상대방이 읽히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 읽히게 돼요. 미안합니다. 보고 얼굴 보라 해서 되게 힘든 일을 시켰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림이 있으면 눈을 마주 못 쳐요. 배기 싫은 사람 눈동자 보기도 싫어요. 얼굴 외면해요. 그냥 그리기면서 정말 눈동자를 봐줘 볼 수 있어요. 눈동자 한번 봐줘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눈 잘 한번 보세요. 또 보다가 또 사올라. 보다가 웃어요 그냥. 여보 당신 그래 살아 우자겠노? 또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여보 당신 그래 살아 우자겠노? 오늘 오전에 찬송이 뭐예요? 여보시오 내 형제여 이 세상 사랑하다가 이 세상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여보세요 청년들이여 돈만 사랑하다가 이 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형제를 보고 자녀를 보세요. 그냥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가 좋은 게 있고 뭐가 귀한 게 있고 뭐가 아름다운 게 있어요. 불타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의 베드로 후서 2장을 했어요. 옛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물로 심판했잖아요. 옛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모델로 보내주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불타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즉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그들을 향하여 이미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 희생과 공로가 담긴 자들은 만들어내서 이 역사를 창조해. 그럼 그것들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려고 창조했을까요? 불 사르기 위해서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불 사르기 위하여. 진짜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볼까요? 4절, 4절부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던 천지 창조가 그냥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옛 세상을 심판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옛 세상 노홍도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해서 돼.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을 거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뭘 잊어버리려고 해 자꾸만? 옛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걸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물로 심판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심판한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을 뭐 하기 위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이 세상은 뭐하기 위해서 보존해놨어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불사르기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사르기 위해서 이 땅을 딱 보관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불탈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불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하죠.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믿는다면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의 끝만이 그 마음에 가득하고 이 불상의 불타 없어질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 애쓰는데 그 돈 벌고 애쓰는 힘만큼 예수님 알기 힘썼나요? 예수님 알기 그렇게 힘써 봤나요? 이 말 하면 당장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목사님 천국은 은혜로 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똑바로 복음 전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으면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복음 들었을 때에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저도 다 경험해 보면 봐요. 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을까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돌아서서 천국은 은혜로 가는 나라라고 하던데 뭐 그걸로 자기 위안을 삼아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문자로 복음을 문자로 보는 줄도 모르고 그게 복음을 문자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거 구하고 추구할 때 아니라고 방향을 틀어주세요. 자녀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틀어주신다고요. 세상에 환난 당하는 것은 세상 줄 끊음일세. 세상 줄 끊음일세. 그런 얘기하면 또 행위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부음받았나요? 그렇다면 이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안전했으나 세상 이야기예요. 안전했으나 그런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그냥 좀 울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안 울고 울지 않고 같이 그 사람과 장단을 맞춰준다는 것은 나도 불타 없어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단 맞춰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딱 잘라 그 말 못해요? 그 사람에게 미움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미움받아야 돼요. 그렇게 미움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엘리사가 하사엘 보고 울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웃으실까요? 우실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니 울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십니다. 뭘 보고 우실까요?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매 이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선포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율법대로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빛의 성이라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울고 계십니다. 왜 우세요? 엘리사가 하사엘 보고 우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들은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섬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다, 구원받는 도시다 라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보고 우세요. 오늘 복음을 안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보고 안 우실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진리로 자유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예루살렘을 보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하사엘 보고 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예수님 보고 우리에게 지금 우시에요. 너도 이르세요. 너도 예루살렘을 그냥 단수로 너도 그러잖아요. 오늘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더라. 진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데 그 원수된 것을 자기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하는가 우리와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예수님이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있기에 나는 제사 잘 드립니다. 나는 안식을 잘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행합니다. 나는 금식도 잘하고요. 나는 성교도 잘하고 나는 구제도 잘합니다. 라는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엘리사가 하사엘 보고 운 게 이거예요. 하사엘 네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쳐서 아이들을 메어친다는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들을 메어치고 임신한 그 여인들의 배를 칼로 가를 것이고 성을 불지를 것이고 이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요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울고 계세요. 또 너와 미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인들은 누굴 보고 웁니까? 예수님을 보고 울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안 됐다. 예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 보고 울어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서 얼마나 웁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게 없대요. 복음 듣고 나니까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복음이 그게 아니니까 기도할 게 없대요. 아니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아버지요 어머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데 그 아이를 공부하라고 하는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는 예수 알아라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취직하라는 말 10만 분의 1도 그보다 자식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뭐 천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서 가는데 내가 한다고 뭐 되나? 열심히 일해가 돈이나 잘 벌어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임했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오셨나요? 그렇다면 함부로 그 말 못하죠. 그렇다면 정말 함부로 그 말 못하죠. 애야 나는 너가 좋은 대학 못 가도 좋은 회사 취직 못해도 좀 힘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3대업 정도 힘들지만 밥은 먹고 살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가 정말 예수님 알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 엄마의 정말 소원이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녀를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정말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예수를 아마 부인 못할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인본주의잖아요. 세계 실제 이런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을 너무너무 오해도 너무너무 오해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형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요? 그럼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해 고신책에 교사 시험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2박 3일 수련회 갑니다. 교회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요 2박 3일 수련회 가면 점수가 수능 점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른대요. 부산에 가서 부곡중앙교회 가서도 헌신예배 그것도 고신척교회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점수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중고등부 교사라는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수가 오른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보험전화 목사님 계세요. 청년들이 있어요. 점수가 내린대요. 이 교사를 전부 엉터립니다. 교사 다 바꾸치게 하세요. 저 청년들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야, 수련회 2박 3일 보내면 점수가 내려갈 텐데. 그러면 2박 3일 보내서 점수가 올라간다는 말을 하니까 그거 믿고 보내면 그건 종교적 미신에 빠진 거예요. 점수는 내려가요. 2박 3일 공부 안 하면. 나는 점수가 내려갈지라도 네가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좋겠다. 가라, 아들아. 가라, 내 딸아. 이렇게 안 되는 우리를 보고 오늘 부부 가서 좀 우세요. 서로 마주보고 여보 당신아 내나 내가 무슨 예수를 믿었고 우리의 자녀가 무슨 예수를 전했는지 좀 우십시오.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백할게요. 뭐 우리 딸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뭐 모사 딸이 된 업보라 생각하시고 그 우리 진해 그
그 방연 선생이 있어요. 그분에게 김수성 목사하고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한 분이 장원대 교수였대요. 생물학과 교수인데 우리 애는 그 생명보건학과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 교수가 같이 다른 강의도 하는데 혹시 아 그러면 그 누구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의사한테. 그래서 우리 내 그 목사님 딸이 아 그래.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그 보험하는 교수 있다고 해서 야 이 그 이름은 이름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사람이 이름 들어도 하던데.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에 아빠 싫어요. 그 뭐 그런 걸 그래요. 이래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학생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나중에 취직할 때요 추천해 줄 수 있잖아요. 그 계산이 저한테 얼핏 들어왔던 거예요. 저 회개했어요. 어제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주야 아니 교수가 애 하나 어이구, 그 보험 전화 목사님 교환 목사님 딸입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마음이 있어서 야 그 교수님 한번 알아봐라 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내가 여기서 자 공개적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딸 앞에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 왜 그래요? 그래서 교수님 알아가지고 내가 뭐 좀 더 득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나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정말 어제 제가 하루 종일 토요일 하루 종일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후 설교 준비하면서요 바흐 무반주 첼로곡 틀어놓고요 내가 울면서 설교 준비했다니까요. 오늘 이거 오늘 이 준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울면서 한 거예요. 정말 우는 선지자. 그 얘기예요. 이게 오늘 가서 제발 부부 얼굴 마주보고 좀 우시면 좋겠어요. 좀 우시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하고 지금 웃는 자들은 울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 가까이 왔습니다. 이 세상 형적 지나갑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물건을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알고 아내 있는 자는 아내 없는 자처럼 여기고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처럼 여기고 있다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불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도 하고 마치도록 하죠.